RS 무기 강화 후기. 총 310개의 강화칩으로 A등급에서 C등급 무기들 강화 도전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. 오늘은 RS 무기 강화 후기를 가져왔습니다. 몇 강 시도에 몇 개의 강화칩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고,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에 상관없이 강화칩 소모량은 같은데요. 그렇다면 몇강 시도에 몇 개의 강화칩이 필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. 주무기와 보조무기 골고루 시도해보았고, 주무기 강화칩 227개, 보조무기 강화칩 105개를 준비했습니다. 강화칩은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경로에서 소량씩 획득할 수 있는데요. 가디언 임무 한 개당 강화칩을 한 개씩 얻을 수 있고, 필드 사냥에서도 강화칩 획득이 가능합니다. 행성 파견을 할 때마다 주무기와 보조무기 강화칩을 랜덤으로 한 개씩 얻을 수 있고, 매일 상점에서 골드로 주무기, 보조무기 강화칩을 각 5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골드로 구입 가능한 가디언 강화칩 선택 상자에서도 무기 강화칩을 얻을 수 있는데요. 주무기와 보조무기 강화칩 중 하나를 5개씩 얻을 수 있으니 강화칩 모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무기와 보조무기 골고루 무기가 파괴될 때까지 강화를 반복 시도해보았는데요. 주무기 8차례, 보조무기 3차례, 총 11차례의 시도 결과 최고 강화수 7, 8, 9강은 각 3번씩 나왔고, 10강까지 강화 성공한 건 2번이었습니다. 최대 10강까지 강화되고 11강에서 파괴되더라고요. 강화 결과별로 몇 개의 강화칩이 소모되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7강까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무기와 보조무기 모두 15개의 강화칩이 필요한데요. 8강까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19개의 강화칩이 필요했고, 9강까지 강화했을 땐 27개에서 28개의 강화칩이 필요했습니다. 10강은 32개에서 33개까지 강화칩이 소모되었는데요. 중간에 파괴되지 않고 단순 실패가 뜰 때가 있는데, 실패가 언제 뜨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량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. 파괴에 소모된 강화칩까지 포함해서 총 310개 강화칩을 소모한 결과 무기 강화 7강까지 3번, 8강까지 3번, 9강까지 3번, 10강까지 2번 진행할 수 있었고, 11강 이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. 플러스 3강을 위해서 파괴될 가능성을 모험한 것보다 안전 구간인 7강까지만 강화하고 더 높은 등급 무기를 뽑기 위해 파밍을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제가 준비한 무기 강화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. 강화하실 때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무기 강화하시길 바라며,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